안녕하세요, 도우입니다. 여러분, 제가 방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미술 박스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작아갖고 웃음이 나오고 어이가 없는데요? 울탱이가 없는데? 예. 이거 펄프니까 무시해주세요. 뭔지 아니고. 펄프. 내 굴러다니. 아무튼 치우고. 아니, 난 이렇게 작은 걸 원한 게 아니었어. 심지어 이거 가방 끈도 없어. 옆에 이거 끈다는 거. 안 들어있나? 아무튼 좀 황당해. 그리고 뭐 묻어있네. 오래돼서 전기장판 오래 써가고 그을렸나? 뭔지 모르겠네. 아, 끈 여기 있다. 내 생각보다 작아서 좀 그런데 끈도 크고. 이거 리뷰 좀 해보려 했는데 이건 또 뭘까요 대체? 알 수가 없는데 구성품이? 이거 뭐야, 붓 넣는 거 제대로 돼 있고 고급스럽긴 해 솔직히. 이거 자석으로 돼 있는 거 같죠? 고정돼 있는 거. 아, 뭐 박혀있네. 어, 이거 어떻게 쓰라고? 아, 박은 채로 여기 뭐 찝으라고. 나 이거 왜 있나 했네. 풀하고 쓰라는 거야, 뭐가 이랬는데. 아닌가? 뭐, 저 집는 용도 맞는 거 같죠? 근데 이건 딱딱해서 되게 위험해 보여. 싼데 이유가 있다고. 이건 왜인지 모르겠으니, 일단 빼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거 달고, 스티커가 엄청 많잖아요. 예쁘게 좀 꾸미면서 시간을 갖지려 했는데, 다 갈라졌네. 환불 각인데? 뭐야 이게? 훈제 쓰레기인데? 일단은 수리를 해봐야겠죠. 제가 수선을. 배송비 아깝고 배송비 무료라도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좀 실망이네요. 품질이 이번 건 좀 실망입니다. 냉장고에서 우선 구매한 스티커 3종입니다. 우사기 실수 죄송해요. 우사기 토끼 가르마 문잡기 세트. 이거 같이 꾸밀 건데 이게 남 커다란 스티커 이거 남겨놨거든요. 크롬이랑 마무 와인 다이어리 꾸미고 남은 스티커 이거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꾸미는데 스티커가 부족해서 안 보여. 앵글 좋다. 초점이 안 잡혀가지고 스티커가 좀 부족해가지고요. 입체 스티커를 좀 꾸며보자. 꾸며보자, 꾸며보자. 비싼 스티커가 좀 아깝긴 한데, 3,000원이니까. 이쁘게 꾸며봅시다. 잘 어울리네, 나 먼잡기랑. 비싼 이유랑 좀 걱정되긴 한데, 스티커가 없으니까 꾸며볼게요. 그럼 완성됐어요. 라이멜로드 남았던 큰 이 스티커. 잠시만요. 놓고. 빠라빠밤. 시카와 스티커, 우사기 스티커 다 집어넣었어. 가르마, 날따람쥐, 친구들까지. 그 옆에 이렇게 달려있고요. 파란 립은 제가 직접 바른 거고 요거는 인형 목걸이인데 인형이 안 맞아가지고 키링처럼 장식으로 달았고요. 요것도 인형 사면 주는 팩인데 테이핑 해가지고 붙여서 요 키링 이어붙이고 끈에다 이어붙이고 리본이랑 같이 만들었어요. 그리고 그냥 여기 뒤에 크롬이랑 마이 멜로디 이런 아이들 다 있고요. 반짝반짝 예쁘죠? 제가 만드는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여기 마멜이랑 우사기 밑에 장식. 그리고 열면은 여러분은 또 여기 여는 곳에 치카와 내 친구들 있고 안 보시면 붓이랑 문지르는 기토고 다 있죠? 보여. 파스텔한테 쓰라고. 하나는 써야 되니까 갖고 있을까요? 아니야, 딴 거 뭐 많아요. 이렇게 해서 슉 닫으면 완성! 끝이에요. 너무 귀엽다, 진짜.